네, 안녕하세요. 코드 장병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RM Embedded OS를 이용해서 MBIoT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저희가 이번 Embedded OS에 사용할 보드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보드가 이번에 저희가 사용할 보드입니다. 네, ST사 제품이고요. 해당 제품은 ST사의 BL4752 IoT01A라고 하는 디스커버리 보드입니다. IoT 보드고 ARM 엠베드를 사용할 수 있는 보드고요. 그리고 AWS, 프리알토S를 이용할 수 있는 보드입니다. 특징으로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많이 달려 있고요. 와이파이, 뭐 블루투스, 서브 1GHz, 뭐 통신 수단도 여러 가지들이 달려 있고 해서 IoT 노드를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처음 시간에는 엠베드 OS를 윈도우 환경에서 빌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베드 사이트에 가시면 되는데요. 엠베드 주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www.embed.com입니다. embed.com으로 가셔서 여기서 embed OS를 빌드하기 위해서 이번에 embed CLI를 이용할 텐데요. embed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커맨드 창을 이용해서 빌드를 하게 될 거고요. 최근에 이제 embed 스튜디오가 나왔는데 embed 스튜디오가 아직 안정화가 덜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래도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embed CLI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embed CLI를 클릭을 합니다. embed CLI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나오는 첫 번째 셋업 옵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embed CLI에 뭐 윈도우 버전, 뭐 리눅스인데 macOS에서 인스톨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이제 매뉴얼 인스톨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embed CLI 매뉴얼이라고 하는 인스톨 방법이 있고 이제 이러한 인스톨해야 될할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번에 묶어서 embed CLI 패키지 형태로 제공해 주는 인스톨러가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 10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윈도우 인스톨러를 받아서 이 인스톨러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요. 현재 2018년 12월 10일 날 나온 0.4.10이 최신 버전이고요. CLI는 1.8.3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Embed 인스톨러 버전 0.4.10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연결하게 되면 시간이 한 4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이건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해당 폴더를 열기를 하면 embed underbar installer underbar 버전 0.4.10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nstall embed CLI라고 나와 있고요. Next를 누르고, 네, 동의하고 embed-CLI에다 설치한다고 합니다. 네, embed CLI 패키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설치를 하는데요. Python, embed, Git, 그리고 Mercurial, GCC.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한 번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인스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인스톨이 완료가 됐습니다. 피니시를 누르고 인스톨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CLI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실행창을 연 다음에 커맨드를 실행합니다. 네, 커맨드 창이 나왔죠? 여기서 embed라고 입력을 합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네. embed라고 하는 커맨드가 실행이 됐고 1.8.3
그리고 엠베드의 각종 이제 커맨드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엠베드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엠베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블랭키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을 텐데요. 블랭키 소스 코드는 엠베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프로그램을 할때 헬로 월드를 먼저 프린트엔프로 찍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엠베드 보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코드는 LED를 깜빡깜빡하는 블링키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엠베드 OS에서는 엠베드 OS 이그젬플 블링키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하는데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엠베드 임포트 엠베드 마이너스 OS 마이너스 이그젬플 마이너스 블링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포트 하는데 엠베드의 저장소에서 블링키 최신 스테이블 버전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네, 다운로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는데요.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엠베드 지금 현재 유저 디렉토리 밑에 있습니다. 엠베드 OS 이그젬플 블링키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엠베드 마이너스 OS 이그젬플 블링키에 가보시면 네, 이렇게 소스 코드들이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코드를 빌드를 해야 되는데요. 빌드를 하시기 전에 먼저 엠베드 빌드를 하기 위해서 컨피규레이션을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엠베드 컨피그 네, 리스트에 보시면 컨피그 리스트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네, GCC 암패스 툴체인 그리고 이제 로컬 컨피그는 없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글로벌 컨피그가 이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설정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하고 로컬 컨피그레이션을 직접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잡아줘야 되는 글로벌 컨피그는 툴체인의 종류. 툴체인의 종류는 뭐 GCC ARM도 있고, 뭐 IAR, 뭐 GCC가 아니고 뭐 ARM 컴파일러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는 아까 설치했던 GCC 컴파일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 embed config 마이너스 글로벌 변수이기 때문에 g를 넣어줍니다. 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컨피그하고 헬프로 해보시면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g에서 툴 c 체인 하고 한칸 띄고 더블 코테이션으로 gcc 언더바 arm 이라고 해서 더블 코테이션 막아주고 누르시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툴체인은 gcc arm으로 설정을 하고 embed config 마이너스 g GCC 언더바 ARM 언더바 패스 GCC가 어디 있는지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요. 경로는 아까 설치를 하셨는데 디폴트 경로로 설정을 하셨다고 하면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x86 프로그램 파일즈 x86 밑에 GNU tool arm embedded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2007 Q2 업데이트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밑에 bin 디렉토리에 가보면 amnon eabi라고 해서 GCC에 사용하는 모든 바이너리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하시고 복사하신 다음에요. 여기에 더블 코테이션 안에다가 네. 복사를 해서 이 더블 코테이션 안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붙여넣기 하시고 그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다시 막아주셔야 됩니다. 엔터 치시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embed config 마이너스 마이너스 리스트에서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예,
GCC 언더바 암 언더바 패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경로가 들어가 있고 툴체인 GCC 언더바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타겟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로컬 컨피그레이션이 현재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이 보드의 타겟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려고 하면 embed compile minus 대문자 s 하시면 현재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보드 리스트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드는 디스코 언더바 L475VG 언더바 IoT 01A라고 하는 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이름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셔서 embed config target 앞에 마이너스 대문자 G는 로컬이기 때문에 뺍니다. 그래서 더블 커테이션 하시고 이 내용을 좀 전에 복사했던 내용을 다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더블 커테이션을 받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 embed config 리스트로 확인해 보시면 툴체인 그리고 툴체인이 있는 패스 그리고 타겟명이 지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embed 컴파일을 하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이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상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빌드가 완료가 됐고요. 빌드를 하려고 할때 어떤 특정 패키지가 빠져서 빌드가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PIP를 사용하는데 패키지가 빠졌다라고 나오실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여기 밑에 embed os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requirements.txt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 있는 패키지들을 추가로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로 이동하신 상태에서 pip install -r 해서 좀 전에 보셨던 requirement.txt라고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여기 requirement.txt에 있는 패키지들을 인스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인스톨이 되고요. 완료가 되시게 되면 아까처럼 embed 컴파일로 해서 컴파일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필요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블링키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개발 환경 설정하고 블링키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이제 빌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 바이너리가 현재 보면 빌드 밑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가 빌드 밑에 디스코 L475VG가 타겟 보드 밑에 GCC 언더바 암 밑에 embed os example minus example blinky.bin이라고 하는 파일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여기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바이너리를 파일을 그 보드에다가 카피해서 넣으면 끝나는데요. 그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가셔서 현재 사용자 밑에 유저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서 아까 embed os example 블링키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아까 보신 것처럼 빌드 밑에 타겟 네임 밑에 GCC 언더바 밑에 가 보면 embed os example minus blinky.bin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복사하셔서 보드에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보드에다 넣으시려고 하면은 보드에 보시면 USB ST 링크라고 하는 포트가 있는데 이 포트를 이용하셔서 여기에다가 연결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드라이브가 하나 뜨고요. 여기 이런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 안에는 파일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에다 이빈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네, 이렇게 깜빡깜빡 네, 하시는 게 보이시죠? 지금 그 펌웨어를 라이팅하고 있는 거고요. 네, 펌웨어를 전부 다 굳게 되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링키 코드가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